모두들 털하입니다. 아, 요거 얘기해야죠.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웹툰 얘기를 할 때 인문 교양 만화가 필요하다. 네. 교양 만화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하면 이제 평론가들은 지겹게 듣는 얘기. 만화에도 평론이 필요하다. 이 얘기만큼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필요하지. 그럼 돈 좀 내보실래요? 아, 그건 좀 약간 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잘 안 됐죠. 그렇죠. 왜냐? 돈이 안 되거나 되게 만들기 힘드니까. 네. 이게 한두 번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문화를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거의. 근데 지식교양 웹툰 플랫폼을 지향하는 노틸러스라는 곳에서 회사에서 이만배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8월 15일에 공개가 될 거고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작가님들이 포문을 열고 여기서 연재합니다 라고 하고 계시죠. 지금 뭐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페북이나 인스타나 SNS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웹툰이랑 관련되어 있는 작가님들 계정들이 갑자기 오늘부로 모두가 이번에 연재 들어갑니다. 이만배에서. 를 다 올리고 계세요. 뭐 압둘라 작가님, 토박 작가님, 뭐 김원타 작가님 다 올리고 계시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저는 사실은 이만배는 이걸 만화를 배워야 학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학습 만화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학습 만화라는 말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얘기해보면 지식 교양 만화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지식 교양 만화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공부한다라는 표현은 좁은 표현이에요. 아주 좁은 표현입니다. 공부라는 말에는 덕질도 들어가고요. 취미도 들어가고요. 평생교육이라고 한다면 은퇴 후에 하는 취미도 들어가고 학교 공부도 들어가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정보를 가득 때려넣은 몇몇 만화들을 학습 만화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큰 시장을 열었던 마법천점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공부, 지식, 교양이라는 개념 안에는 재미 쪽으로 좀 더 가 있는 좀 더 뭐 실용적으로, 실용성으로 가 있는 되게 다양한 만화들이 전부 다 그 스펙트럼 안에 있는 거거든요. 고우영의 18사략. 그렇죠. 뭐 삼국지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마법천자문까지를 포괄하는 이 넓은 장르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자기 개발에 대한 욕심이나 뭔가 좀 모르는 걸 알았을 때의 쾌감이 큰 독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작품들이 아주 많죠. 제가 한창 이제 웹툰이스타랑 이런 거 시작하기 전에 한창 떴던 교양 만화 중에 하나가 다이어터. 네, 그렇죠. 네, 이런 작품들이 있죠. 투자의 여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투자의 여왕도 있었고 그래서 이 노틸러스는 카카오벤처스한테서 그 합쳐서 총 4개의 벤처 캐피탈로부터 34억 5천만 원을 투자를 받았대요. 네네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최근에 투자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투자자분들이 거의 지갑을 안 여는 시기인데 네 곳에서 꽤 큰 돈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초기 투자자에는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 네. 타파스 미디어의 김창원 대표, 김상원 전 네이버 대표 이런 분들 IT 업계 콘텐츠 업계를 망라하는 분들이 힘을 좀 모아주고 계신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노틸러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곳에서 이제 작가님들을 섭외하고 총괄하고 있는 PD님이 닥터 프로스트 삼촌이에요. 삼촌. 그 애니북스 시절에 닥터 프로스트를 문학동네에서 이제 출판을 해주신 저의 담당자가 어머 키우신 분. 그렇죠. 저의 담당자가 지금 노틸러스를 이제 진두지휘하고 계세요. 처음에 이 얘기를 저한테 하셨을 때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아, 내가 만약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만화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었다면 옛날에 재즈 관련된 만화 그리고 막 그랬으니까 데뷔하기 전에 지금 또 때인데 그쵸, 때죠. 물이 들어왔는데 나도 저기서 연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앞으로도 연재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 되게 좋은 정보 가지신 스토리텔러들 소개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이번에 연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타이밍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사람들이 정제된 정보에 대한 갈증이 좀 시작되는 시기에 딱 들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돈 주고 좀 볼 만화가 있길 바라면서 바로 달려갈 겁니다. 네.